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들이 설레는 여자의 말. 바로 상황극, 남자가 해주었거나 해냈을 때. 아, 잘 안 되니? 아, 됐다. 아, 역시 남자가 있으니까 편하다. 오빠 진짜 멋있다. 아! 오빠 못하는 게 뭐야?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. 못하는 게 뭐지 내가? 좋네요 이거 되게.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표현은 안 할 거예요. 아니야 이러면서 99% 100% 남자들이 지금 얘가 말한 표현을 맞아. 속으로는 다 하고 있을 거예요. 맞네. 겉으로는 네. 다 하는 건데 뭐. 아니야. 괜찮아. 입꼬리가.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사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했다는 거에 대한 상대방의 인정 이걸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들이. 역시 우리 오빠가 짱이지 약간 이런 내가 이런 남자스러운 면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. 두 번째, 카페에 있는 상황이에요. 오빠 요즘 운동해? 팔뚝 뭐야? 왜 이렇게 단단해 오빠? 와 상남자다잉. 기분이 졸라 좋죠 사실. 어떻게 알았지 내가 운동하는 거? 역시 아는 거야. 진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푸쉬업 어제 100개 했어. 아, 푸쉬업을 한 300개씩 해 별거 아니야. 300개 정도 해? 어제 죽을 뻔했네. 오늘도 해야 돼. 그럼 오늘 무조건 해. 오늘 무조건 해. 근데 중요한 거는 운동하는 시간보다 거울 보는 시간이 더 길어. 약간 이런 느낌이지. 약간. 출장이나 회식 자리. 간바 여기? 아 오키 오키 나와. 아 뭐야 완전 웃겨. 왜 이렇게 재밌어? 아 뭐가? 오빠 센스 쩐다. 아 진짜로? 아 전래 가. 아 너무 웃겨. 확실하고 받아주잖아요? 계속해요 진짜로. 특히 우리 같은 인간들도 잘 먹지. 남을 웃겨야 되겠다라는 그 강박관념 갖고 있는 병자들이 약간 있어요. 저희 같은 애들은 웃음 갈증이라고. 예, 항상 목마르거든요 웃음에. 자연스러운 칭찬. 오빠 주차 왜 이렇게 잘해? 야 원데이 투데이냐 운전할 때. 알잖아 오빠 느낌. 오빠 운전할 때 팔뚝이 좀 멋있어. 맞지? 팔뚝이 맞지? 맞지? 와 맞지? 오빠가 운전할 때 실제로 약간 조금 남자다운 모습이 보여. 기염상이잖아. 운전할 때는 조금 남자다운 게 있어. 내가? 살짝 상남자스러운 게 있어. 뭐야 이거 리얼이야? 진짜 장난이야? 진짜로! 어, 계속해봐 좀 더. 아이들 들어야 돼. 아니 오빠는 일할 때 보였어. 공과사가 딱 정확해서 평소에는 막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주다가 딱 일할 때는 딱 나를 벌써 다 파악했어? 나 나에 대해서 다 알아. 우리 엄마 수준으로 나를 알고 있는데? 이게 리얼 반응입니다 여러분. 뇨옹? 아 진짜 존나 빡치네. 멀쩡이요! 멀쩡이요! 아 불안했어? 아니지 불안 아니지. 약간의 픽션이 있다. 아. 반응을 유도해내기 위한 나의 아 근데 이게 리얼로다가 기분이 좋아버리니까 그냥 하는 게 없이 입꼬리만 쓱 올라가고 그때 생각하게 되나요? 아 근데 실제로 내가 그랬던 것 같아. 내가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카리스마 있는 면이 있다니까? 평소야 진짜 이럴 때 공과사가 딱 있고 운전할 때 특별히 섹시한 면이 좀 있긴 해. 진짜 남자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. 아니 긍정 회로가 돌아가고 아니 근데 이거 팩트야 팩트야. 이건 남자가 힘들어할 때 여자가 위로하는 말. 혼자 모른 척하기 힘들었겠다. 너처럼 마음도 약한 애가. 나 됐다 강한데. 세상 비밀 혼자 다 가지고. 손 훔치고 작업 시작. 얘가 얼마나 답답했겠어. 아 뭐해 무거워. 무겁긴. 얘기 들어주고 있어. 나가 배우면서. 응. 어 그래 말해봐. 그랬어. 어떡해. 내가 미처 몰랐었네. 모르겠는데 가끔씩 외롭고 쓸쓸했대. 외롭고 쓸쓸하지. 또 뭐라고? 그랬구나.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있어서 괜찮대. 또 뭐라고? 아 참 말이 많네 얘가. 그랬구나. 마음속으로 울었죠. 네.
너무 고마워요. 그 감동인데요. 오구오구를 해주는 걸 은근히 약간 아닌 척 하면서도. 아, 맞아, 맞아. 확실히. 대놓고, 그랬어. 이러진 않아요, 남자들이 보통. 근데, 뭘 또 그래. 이러면서. 아, 이게 남자의 언어. 더 해줘, 더 해줘, 더 해줘. 다 이거거든요. 남자가 평소에 약간 강해 보이고 싶은 그거를 여자가 다 알아주고, 오구오구 그랬어. 라는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느낌? 남자를 확 뿅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말고 괜히 똥 싸고 나왔는데 똥 잘 짜줘 약간 이런 거 하지 말고. 맞아요. 타이밍이 있는 거 같아요. 약간 지친 기세, 약간 힘든 거 같을 때, 진지한 타이밍일 때 먼저 약간 알아주는 그런 느낌. 그래 너가 강해 보이려고 하느라 고생했다. 약간 이런 면으로 바로 꽂힐 수 있어요. 맞죠? 뭐지? 네.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네. 네. 남자가 들었을 때 기분 좋거나 설레거나 하는 언어들, 말들이 저희도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이번 영상 보고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영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